레이스는 문자 그대로 경주를 붙이는 겁니다. 그럼 레이스에서 여기다가 아규먼트로서 이렇게 네 개의 observable을 넣고 있죠. 그러면 하나는 1500이니까 1.5초 간격으로 숫자를 이미 탈 거고, 얘는 1초 간격으로 숫자를 내놓는데 이다 맵을 이렇게 시켰습니다. 그죠? 다음이 2초, 2.5초 돼 있는데, 그럼 이것을 레이스를 붙이면 누가 1등 할까요? 얘가 1등 합니다. 그죠? 그럼 1등하고 난 뒤에 끝이냐? 그건 아니에요. 그러면은 다시 처음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 두 번째 경주는 또 누가 이길까요? 이게 이길 것 같죠? 아니죠.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와서 하니까 얘가 또 1등이죠. 다 백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그죠? 어느 승자가 나오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선수들은 다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요. 다 돌아가서 또 경주를 시작하는 거죠. 그럼 얘가 또 1등. 또 출발점으로 돌아가고. 이게 레이스입니다.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? 첫 번째는 0.1초 뒤에 L을 던지고, 두 번째는 0.2초 뒤에 세컨드, 그죠? 라고 하는 이 녀석을 어떻게 뭐 내놓던 것처럼 가겠죠. 다음에 이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. 그죠? 그러면은 이제 퍼스트 이 녀석과 그리고 세컨드 이 녀석과 그리고 서드 이 녀석, 이것을 이제 경주를 붙이는 것이 레이스입니다. 그죠? 그러면은 이 세컨드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과 퍼스트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과 서드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과 이 세 개가 경주를 하면은 얘가 이기죠. 그죠? 그리고 난 뒤에 이기고 난 뒤에 또 다시 경주를 시작하면은 또 얘가 이겨요. 항상 얘가 이기게 있습니다. 그것이 레이스입니다. 이 레이스는 아주 나중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. 특히 금융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쓰나 여러 가지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이 레이스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. 가장 마이닝을 먼저 해내는 사람, 그죠? 마이닝을 제일 먼저 빨리 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장부를 기록한 코인을 획득하게 되죠. 그리고 난 뒤에는 다시 레이스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.